의왕에 하나밖에 없는 전통시장, 부곡 도깨비시장을 아시나요? 새벽에 장을 열면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도깨비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이후 지난 2014년 11월 의왕의 공식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곡 도깨비 시장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집에서 다 시켜 먹고 시켜 먹어버리니까 거의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야 지금 하여튼 경기가. 우리 가게로서는 한 20% 정도 좀 저조하다고 할까요? 나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은 안 되는데 그래도 19년도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어. 많이 다르지. 많이 달라.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고 오지를 않고 시장이 허전하잖아.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부곡 도깨비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들어오는 신선하고 저렴한 재료, 다채로운 볼거리와 정이 넘치는 시장. 월 4회 이상 방역을 진행하고 곧 있으면 차 없는 거리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내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의왕역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 의왕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카드와 어플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시장,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부곡 도깨비 시장은 오늘도 움직입니다.